굉장히 중 요한 질문 중, 하 나가 바로 뭐 냐？얼만큼 벌고 그걸 로뭘할것 인가？에 대한 고 민은 끊임없이 자주 해야 돼？재테크 음. 방법 을배 네. 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것 중, 하 나가, 네. 네. 우리,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j u s t 정의. 네. 정의도 결국 마이클 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정의란? 그렇게 계속,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읽은 사람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많이, 예, 전국,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끝까지 읽은 분은 별로 없네요. 네, 네. 근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 대부분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스톱해. 자기가한테 맞는 정의가 나오면 스톱을 해버려. 더 이상 안 읽어, 아. 뒷부분에. <laughs> 그런데 뒷부분에 읽으면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샌들 교수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정의란? 지금 이 순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종류의 정의를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네. 이 순간에는 무엇이 정의인지를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정의다 근데 투자도 그, 그런 그 거예요. 음. 나는 어디까지 얼마나 필요 그한 번에 한 번의 고민으로 득도하듯이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거든요. 음. 그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한테 스스로 질문해보고 궁금해보고 답해보고 또어 근데 왜 이때는 아니지 왜 이때는 더 많이 벌고 싶어지지 이때는 왜 충분히 벌었다 생각하지 이 고민도 기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많이 그 인용하는 분위기 있어요 그 눈도 보니 선진국의 박태웅 소장 님한빛미디어아네 예, 박태웅 소장님이 저도 그래서 그분의 얘기에 예 차관에서 많이 그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직접 기업에도 그 추천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남의 가이드라인을 베껴 올려 그래 사람들이 네. 투자해서 아 예, 예, 예. 남이 했던 방식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공부법 이렇게 배우는 나라가 어딨어 <laughs> 무슨 무슨 투자법 예, 예. 투자법 이렇게 배우는 나라가 어딨어 아 그게 절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참조할 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이 참조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게 바로 뭐냐? 제 생각에는 박태웅 소장님이 얘기하는 백서 뵙게 오는 거예요. 아. 백서 뵙게 오는 거래요 우리나라 백서 되게 좋아요? 네. 정책 당국에서도 뭐 하면 이제 백서 안 남기면 오히려 기자들이 왜 이런 중요한 일에 백서를 안 남기느냐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자기들도 안 읽어 보면서. 그러면 <laughs> 그, 박태용 소장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저도 이제 나중에 확인해봤다. 진짜 우리도 그러네? 라고 했던 거 많은 게 뭐라고 냐 남의 백서는 벗겨오는데,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녹서. 질문을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고, 대답하고, 생각해보고, 그 시간을 쓰는 것 같지만, 그 4년, 5년씩 걸린 녹서. 녹서는 아무도 안 벗겨와요, 우리나라는. 음. 녹서가 쭉 있고 난 다음에, 백서. 음. 백서가 나오는 거거든. 그, 그 나라의 답이. 그러니까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백서. 이걸 벗겨와. 우리는 답을 구해오려고 하죠. 예, 네, 네, 네. 근데 그 백서가 나오기 위해서 4년 동안, 5년 동안에 녹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답이에요. 음. 그쪽 답이에요. 자기개발서들은 꽤 괜찮은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네, 예전에는 네, 네, 자기개발서를 네. 자기 이것보다도 더폄하했는데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어. 자기개발서들은 꽤 괜찮은 동기부여를 할수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자기개발서를 읽는다라는 건꽤 괜찮은 다양한 삶에서의 자기를 굳이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다양한 롤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그렇 간접 경험으로. 네, 네. 예. 문제는 근데 그걸로 답을 만들려고 하는, 내 답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내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는 얼만큼 벌고 그걸로 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한다는게 바로 뭐냐? 자주 하면 상황이 매번 바뀐 상황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 단기, 중기, 그 다음에 어, 가깝고 먼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때마다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산출물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와요. 나의 답이 여러 가지가 된다니까요. 그럼 다시 그 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 답들을 보면서, 음, 왜 얘랑 얘랑 충돌하지? 왜 얘랑 얘랑은 다를까 다나라는 똑같은 사람이 자문자답한 건데 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벌고 그다음에 또 어~ 직접 벌지 않고 투자해서 버는 또그 과정에서 네네. 과정에서 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과 그다음에 멈춰야 될 지점 가야 될 지점들에 대한 뭐가 나오냐 시행착오 그것도 겪어보고 네, 네, 네. 그 안에서 나의 네, 답을 네, 네, 찾고 네. 그냥 우리는 폭망, <laughs> 폭망 끝 손절 네, 네, 네. 다시는 안해 그리고 네, 네. 다시 또 돌아오고 네, 네.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더 우매한 데 주식 투자 다시는 안해라고 <laughs> 생각하는 게더 우매한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한 번쯤 이런 말씀 해보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laughs>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박형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게임형 인간이 되야지. 게임형 인간. 아, 네, 네. 음. 그러니까 도박은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이론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렇죠, 그냥 찍는 거. 예. <laughs> 네,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게임은 하다 보면 게임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절약, 자기 네, 만들어내고. 자기만의 기량이 향상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중앙대학교 한덕현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fMRI로 이제 뇌를 찍어 봐요. 그럼 도박하는 데는 네, 뇌를 안 써요. 단순해지고. 네. 그러니까 뇌를 진짜 안 쓴다니까. 그냥 흥분만 네,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오감 떴을 때 기분만 좋아져. 네. <laughs> 그 다음, 잭팟 떠졌을 때, 아니면 쓰리고이 피박 썼을 때, 극단의 행복만 느껴. 네. 근데 내가 지금 통제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 네, 네 근데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좀, 좀 정밀하고 치밀한 게임을 할 때는, 쾌감은 결, 거의 안 느껴요. 어, 그래도... 의외로 쾌감은 별로 안 느껴요. 도박 그만큼. 그러니까 뇌가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엄청 써요. 몰입을 해요, 그래서. 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이 행위 자체가 즐겁다라고 해서 한다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빠져, 연구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출발점 연구들이에요. 이런 변차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음, 그런 한덕폰 음. 교수님 같은 분들의 연구들이. 물론 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연구들은 아니지만. 네. 어 그래서 주식투자가 즐거워? 주식투자가 어, 뭐 괴로워?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즐겁다, 즐겁지 않다라고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주식투자는 어쨌든 그냥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거를 도박으로 뭔가를 맞히는 게임으로 네네. 생각을 할, 그러니까 맞히는 도박처럼 그쵸. 생각할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 뇌에서 벌어지는 정밀한 게임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주식투자도 내가 전략을 세우고, 몰입을 해, 하고, 또 과정도 즐기고, 그런 과정 일종의, 긍정적인 의미의 게임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무어, 인간이 무언가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걸 심리학에서 트라이앤 에러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러닝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데 어~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망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 아~ 나 오늘 망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걸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으로 가볼까요?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로 가봤을 때, 오늘 어땠어? 라고, 아, 오늘 망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오늘에 대한 이론이 없다는 거야. 오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음. 오늘에 대한 이론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망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애들의, 공부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의 계획이 이렇게 한 20개가 있어요. 네네네. 20개가 있어.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가, 여기가 5점, 네. 10점, 15점 이렇게 됐죠. 네. 계획이 촘촘하니까 이 정도 됐어요. 그럼 55점이야. 네. 5십 점은 망할 거야 망한 걸까요 이거 애매하죠 네. 그런데 오십 점이라고 오늘의 결과가 5 5 점이라고 머릿속에서 나오면 내일은 7 5 점쯤 가보고 싶어져요 음. 그러니까 이런 눈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오늘이몇 점인지 오늘이 몇 점인지 평가가 안 되니까 망한 거예요 예 아.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투자는 몇점 짜리라는 마음에 평가를 내릴 수 내리지를 못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을 내보고 싶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주식을 샀어요. 어떤 네. 주식을 샀어그 회사를 갔다 와서 샀어요. 네. 다녀와서 샀는데, 오, 이 주식을 또 가끔 이럴 때 있죠. 어, 맘먹고 이날은 거의 받은 강연료의 50%를 그 주식을 샀어. 어, 왜냐면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 회사는, 그 회사는 진짜 직원들,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어요. 직원들께서 그 회사 임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간부들께서 제 강의를 듣는데 딱 보면 왜? 오 이분들은 뭔가 이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다. 네. 오 뭔가 이 어, 받아들이는 능력이 돼 있다. 그럼 제 입장에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이 기업 잘 되겠다. 부듯하고예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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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 심리학자 얘기를 요 정도까지 소화하고 질문 게다가 막 제일 좋은 고, 그 점수 좋게 드리는 건뭐 질문도 너무 네. 수, 좋은 질문들을 하죠 네. 그럼 네. 제가. 10%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식 막 20%, 30% 뭐, 하 그러면 뭐 아니면 그날, 그달 용돈 다 털어서 막, 살 수도 있겠죠. 그게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주식이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성과, 그그 그 기업 자체가 주식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실적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 암만 똑똑하고 전략적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도 실적은 안 좋아질 네네, 수 있죠, 네네, 얼마든지. 네네. 네. 그런데 그냥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판단하고 샀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거죠. 네네. 그러면 저는 엄청 배우는 거예요. 음. 내가 뭘로 쳤지? 음. 뭘 놓쳤지? 뭘본 거지? 아, 그분들이 한그 질문이 되게 질문으로서는 좋았는데, 아, 상당히 악의적으로 소, 고객을 속일 수도 있는 음. 방식으로 된 질문을 교묘하게 착한 질문으로 바꾼 것이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다 해보면서 음. 제 머리가 따끈따끈해지죠. 아. 이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 수업료 많이 낸 거죠. 좋은 수업료 낸 거죠. 그것도 한 시행착오를 통한 그렇죠. 학습. 네, 네. 그러니까 무언가 무언가 사전에 생각을 하고 해야 결과가 가르치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도사님이 이걸 사거라. 그죠 근데 제가 제가 그래서 꿈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니까그 말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막 계산하기 싫은 거죠. 그냥 꿈속에 누가 나타나 조상님이 나타나서 로또 번호 6개 음, 찍어줬으면 음, 좋겠고, 음, 어 내가 꿈에서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게 맞을 것 같애라고 네, 네. 굉장히 쉽게 가려고 하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걸 샀을 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든 그래서 샀는데 올라가도 배우는 게 없고 떨어져도 배우는 게 없어요. 음.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없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런 걸 도박형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도박형 인생. 그 도박형 인생에서 정말 100분의 1의 확률 혹은 몇 백분의 1의 확률로 큰돈번 분들 이 있죠. 네. 그분들이 그래서 단명하더라고. 아, <laughs> 오히려 네 빨리 갔을 때. 네. 그러니까 단명 실제로 수명이 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이 돈이 이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형벌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아 어,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드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거만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 갑질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그 오히려 위험, 물리적으로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어, 오히려 자기 목 끝을 목 끝을 결국은 어, 칼 끝이나 창 끝이 되는 어, 그런 경우를 본 적도 많아요. 물론 무조건 단명한다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이제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어저께도 또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을 과거에도 많이 봐왔습니다만한해 어, 거의 주식으로만 100억 200억 200억 가까이를 벌었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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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얻어 걸렸던 거예요. 음, 음. 레버리지로 음, 활용을 음, 했는데, 음, 음. 근데 그 분이 재작년이었나? 2020년에 시장이 음, 엄청나게 음. 반등을 했잖아요. 음, 음. 근데 남들 다 벌고 있을 때 그때 200억을 거의 다 까먹었대요. 음, 음, 음. 그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식으로 얻어 걸리는 방식으로 또 배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운으로만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도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데. 그걸 또못 끊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재테크 방법을 네. 배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도 그걸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게 아니라, 네.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어, 기업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하고, 사실 강연보다 자문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음, 네.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네, 일, 네, 네. 기업으로 같이 연구를 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 본의 아니게 그걸 알게 된 거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때는 그런 재테크를 하기 전에 먼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교육이 바로 뭐냐? 최소한 경제면을 볼수 있는 교육, 기업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그렇죠? 기초 지식.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그게 돈을 음. 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게 얻어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게 그게 첫 번째 성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 이후로 벌어지는 것에도 어떤 것도 학습이 안 일어나거든. 이건 역사적으로 전쟁사에서 많이 일어났던 얘기예요. 예. 일본이 2차 세계전 말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입닥치고 반자 아, 네, 네, <laughs> 그거 네, 네. 한 이유를 전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추적추적해서 봤더니 그게 바로 중일 전쟁 때 음. 얻어걸렸는데 그때 중국군이 그 무기가 그대로... 없어져가지고, 무기가 없어서, 포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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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 포탄이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정신승리하면서 달려가서 반자의 공격을 했는데, 그게 이긴 거야. 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중일전쟁 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전혀 고려 없이 한 것에 우연하게 걸려서 올라갔는데, 그게 승리하니까 그게 5년, 6년 동안의 전쟁을 바보처럼 만들더라. 그렇게 이제 전쟁 연구하는 분들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계속 과거의 그 방식 그대로 네, 네, 네. 잘된 건지 잘못된 네. 건지도 모르고 네, 네, 네. 그래서 기업을 보는 구조를 보는 경제를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재테크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앞, 앞에서가 네, 기, 네. 기본적으로 경제면이라든가 경제 뉴스를 들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이 필요해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 자녀에게도 주식을 한, 시, 한 주씩, 두 주씩 사주는 그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기업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네. 기업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포드 주식을 한주 샀단 말이에요. 네. 포드 주식을 한주 사면, 포드가 지나갈 때부터 엠블럼을 왜 바꾼 거야? 음, 음. 타이어는 왜 이번엔 컨티넨탈걸안 쓰지? 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자동차의 외관적인 것부터그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음? 저기는 왜 요새, 어, 다른 네. 공장을 짓지 음. 좀더 나이가 들면 뭐 이런 거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음 시총이란 건 뭘까 네. 네, 시총이 올라갔다는 많이 커, 어, 저, 어. 증가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들여다 볼수 있는 그 지침서 지침서로 처음에 입장권처럼 사주는 게 주식이에요 아, 관심 갖도록 네. 관심 갖도록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주 재테크에 대해서 꽤 안목이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잘안 하세요 음. 안 하세요 근데 그게 그게 그~ 필요해요. 그게 아니, 아니면 전혀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 없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200억 벌면 400억짜리 베팅하다 망하고 운이 좋아서 400억 번 사람은 600억짜리 베팅하다 망하고 맞아요. <laughs>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